자, 경기 시작되고 있습니다. 게임 스코어 2대 1 앞서 있습니다. 사상 최연소 개인 리그 우승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 자, 이용호 선수의 시점입니다. 이거 파란색 테란이에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송병구 선수. 하지만 아직까지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송병구 화이팅의 함성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송병구 명심해야 돼. 빠르게 정찰병을 상대편 지정으로 보내서 자, 위치 후에 초반 빌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봤어요. 네. 코너에 몰린 송병우 선수는 이번 경기만큼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네. 서플라이 디포 이후에 베럭스를 짓고 있는 빌드 오더라면은 뭐 오히려 예, 카트리나처럼 빠르게 멀티를 가져가는 건 어떨까. 근데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은 게 이 맵은 테란이 이것저것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만한 이런 면이 러시거리가 테란 쪽으로 좀 최적화되어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스가 예, 병력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가운데 멀티를 가져가다가 그냥 밀릴 수도 있어요. 자, 백돌이 타이밍까지 왔고요. 그냥 원팩 더블 커맨드가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긴 하지만은 뭐 준비된 플레이를 지켜보기 위해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용호 선수 뭐 일꾼 채취하고 있는 게스트 채취하고 있는 일꾼 숫자를 조절을 하면서 저거는 뭐 질럿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그렇죠. 치기 위한 정도 의미고요. 네, 일꾼 쪽에 이제 보조 쓰고 있어요, 이렇게. 예, 이 맵에서 이제 프로토스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초반 압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테란들이 네. 많이 힘겨워하죠. 자, 일단 입구 쪽. 질럿 하나를 끝까지 넣어서. 오, 그렇다 말이 너. 송병우 선수 네. 이 정도면은 뭔가 안전을 깨할 수 있거든요. 상대편 네. 마린처럼 깨만 들었어. 질럿 하나 불을 받아 떠가지고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냥 가둬놓아 버릴 수도 있는 네. 거죠. 저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그게 안 되고 네. 있어 지금. 네. 뚫리면 안 되거든요. 탱크가 못 나와요. 다음부터 탱크가 못 나와요. 네. 아직 게임은 데까지 성공하지 못했고 추가 병력은 이제 막 맵의 중앙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 한번 쏘! 탱크 탱크! 탱크 탱크 점사! 탱크 점사! 한 방 더! 아! 탱크 잡았어! 네, 이거는 브로브를 밀어넣어서 또 다른 변칙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멀티를 가져가는지 그렇죠. 멀티 가져가는 걸 확인한 이상 송병우 선수가 조금은 안심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데 리버를 통한 견제나 흔들기를 신경 쓰기보다는 아예 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상전 중심으로 예, 힘의 바탕을 둔 플레이를 송병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죠. 이 정도 그림만 되더라도 이영호 선수가 예, 프로토스 상대로 거의 무적의 빌드에 가까운 예, 빌드가 아닌가 싶은 예, 그런 전략 형태를 보여줬었던 안티캐리어 빌드, 투아머리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이영호 선수가 생각했던 게 또 예,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앞마당 먹고 멀티 먹은 가운데 이영호가 예, 병력을 약간 들뽑으면서 초아머리 짓고 업그레이드 동시에 하면서 약간 할 때 점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점으로 보고 병력에 집중해서 한 번 승부를 노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밀고 당기기라면 선명우 선수가 나쁘지 않거든요. 뒤로 빼면서 상대편의 유닛들을 줄이고 있었죠. 이러면서 셔틀 나오고 병력 충원 되면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이영호 선수의 찌르기도 탱크의 서만을 최소하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어디까지 합니까 이거? 멀티가 이거 맞아주고서야. 트라우지 몰렸다. 트라우지 몰렸어요. 탱크가 4개 그대로 살아남은 네. 탱크가 이거 이러면 멀쩡들이 얻어 맞아주면서 탱크를 지켰고 안받았까지안받았까지 네, 4정거리 탱크가 드래곤들을 녹였습니다. 네. 지금 시리즈 모드까지 되면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돼요. 아 그냥 그래도 달려두면 안 되죠. 네. 선명 선수 이게 어떻게 겁니까? 이렇게 피해가 도대체 줄여 그래도 일꾼들이 달라붙은 게 그건 정상이었고 네. 그나마 일꾼들이 앞에 달라붙은 마음을 들었었는데 우석군에 계속 오고 있는데 방어서 뚫렸어요. 아 라인 뚫렸을 때 앞마당에 네. 타격이 뭐 이제 이거 붙일 수 있군요. 마이드를 쓰는 이거 성병봉 이긴데요. 어려워지는데요 성병봉. 마이너스 이제 택까지 있으니까요. 야 이영호 밀렸습니다. 한 방에 밀렸습니다. 야 이영호 무섭습니다. 이영호 선수의 기세에 네. 성병 선수가 허트를 왜 안 뽑았나요. 안쪽까지 들어가면 네. 지금 네 벌처를 들어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KTB의 상압 KTB의 상압입니다. 트리플 넥서스에 대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이영호 선수가 예. 노리고 왔는데요. 예. 심리전에서 성병군은 계속 당했어요 지금. 예. 게이트웨이가 예. 좀 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지 말고 질러서 좀 섞어주고 네, 아주 그 컨트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영호도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앞마당 막고 깨야 돼. 여기서 베이스가 뛰어버리겠다. 탱크를 섞어주더니 벌처에 녹는 거예요. 지금 질럿 나오면 벌처한테 셔틀 나왔는데 셔틀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붙어있는 프로브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네, 이게 이경이나 이경이었다면 지인이 벌써 나왔을 겁니다. 네, 네. 사실상 와 이영호 이영호 사상 최연소 케이티그 우승. 이 최연소 우승 이영호의 자신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아, 이게 매 경기마다 네. 준비를 했네요. 이영호 선수 완벽합니다. 완벽한 준비. 와 이영호
오늘 경기의 포스만을 본다면